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아 청춘아의 가수 강민입니다. 네,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수 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미 씨. 네. 여름이 이제 오긴 오나 봐요. 아우, 맞습니다. 벌써 왔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진짜로 지금은 놀러도 가고 싶고 마스크 확 벗어버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이런데 진짜 벗을 수 없으니까 너무 깝깝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깝깝하고 네. 아우 얼굴도 근질근질하고 그러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TBC 가요 아카데미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역을 저희들 스스로가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마스크 끝날 때까지 한 분도 벗지 마시고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답답한 마스크도 있게 하는 흥겨운 분들도 오늘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강민 씨가 첫 번째 무대를 꾸며주실 분을 소개 좀 해주세요. 소리를 안 질러도 너무나 즐겁게 해주는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훈훈한 애모와 음색을 겸비한 최고의 트로트 가수 정다은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도 아닌데 얼굴이 차차 헤매나 내 맘도 아닌데 내 맘도 아닌데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구나 어허야 인생아 어허야 세상아 정답도 아닌 보답도 아닌 가는 청춘에 너도 얼룩들 웃어나보세 반갑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후얼굴이 차차 헤매나 내 맘도 아닌데 내 맘도 아닌데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구나 어허야 인생아 어허야 세상아 내 탓도 아닌 내 탓도 아닌 가는 세월에 너도 얼른 웃어나보세 어허야 인생아 어허야 세상아 정답도 아닌 오답도 아닌 가는 청춘에 너도 얼른들 웃어나보세 너도 얼른들 웃어나보세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트로트계의 바른 정 가수, 바른 표본이 되고 싶은 가수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구에 찾아오니까 또 무엇보다도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렇게 인사드렸었는데
얼른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잠시 정다은 씨 팬이라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 그 정다한 TV라고 개인 채널도 개인 방송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정말요? 네. 그 최근에 그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그 방송도 했었고. 네. 지금 신곡이 나와가지고 전국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종횡무진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다한 TV 구독과 알죠? 좋아요. 필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향 친구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놀이하던 고향 친구들아 어디에서 무얼 하느냐 괜히치기 놀이하던 고향 친구들아 옛 모습이 그리웠구나 세상을 빙글빙글 돌아 힘들게 달려왔는데 하나 둘 내 곁을 떠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백가에서 고기 잡던 고울리게 친구들아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해 추억을 떠올리며 소주 한잔하자꾸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세상을 빙글빙글 돌아 힘들게 달려왔는데 하나 둘 내 곁을 떠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가에서 고기 잡던 고울리게 친구들아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추억을 떠올리며 소주 한잔하자꾸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소주 한잔하자꾸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네 신난 노래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네 고품격 TBC 가요 아카데미는요 드림 FM 99.3 메가헤르츠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함께 들을 수 있고요 네. 또한 TV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TV로 우리 건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맞아요 매주 목요일이요 밤 11시 55분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밤은 깁니다 네. 여러분 11시 55분 초저녁입니다. 맞아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 분위기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무대는 춤추게 만드는 흥겨운 가수 이새벽 씨입니다. 네. 오늘은 중간에
가수 나현 씨와 함께 콜라보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세백 씨의 무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백 씨! 고란 노래로 열심히 여기저기 찍고 있는 대구가 나은 가수 이세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안동도 가고 여수도 가고 파주도 가고 부산도 다녀오고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전해드릴 노래는 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한번 갈까 합니다. 1985년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학가요제 때 함께했던 노래. 자, 제가 오늘 1일 게스트 한 분 모셨거든요. 가수 나연 씨와 함께 여러분들께 바다에 누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태어나 바다에 눈물 해적은 너를
바다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자, 여러분들 박수. 건미씨, 네. 오늘 배워볼 노래 어떤 노래죠? 아, 지금 또 데프리카잖아요. 예. 뭐 지금은 뭐 아, 데프리카 없어졌다니까. 없어졌죠. 예, 코프리카. 코프리카. 예. 예, 우리 코리아 전부 다 지금 정말 더워져가지고 이 더위에 여행도 못 가지만 마음만은 여행 가자라는 의미로 오늘 준비한 네. 노래는 여행을 떠나요라는 조용필 씨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는 그냥 뭐, 네. 뭐 노래가 뭐 잘하고 없고가 아니고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떠나고 신나게. 싶은 곳을 상상하면서 부르는 거죠. 팔공산으로, 압산으로, 아니면 금호강으로, 영천으로, 경주로. 좋다. 포항으로. 뭐 어디 또 포항으로, 김천으로, 또 어디 안동으로, 구미로. 예천 구미로, 아~ 또 어디 빠진데 오세요? 성서로. 성주. 예. 김천. 예천, 안동, 의성. 의성. 다 나온다. 야. 아, 다 나온다.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신나게 떠나보겠습니다. 네. 한번 여행을 떠나요. 갑니다. 다시. 야.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빛이야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멍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다같이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노래 부르세.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고품격 가요교실 TBC 가요 아카데미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 건미 씨가 멋지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품격 TBC 가요 아카데미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호소력 짙은 아주 멋진 가창력과 목소리가 매력적인 가수예요. 어린 왕자보다 더 왕자님 같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진 씨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인생에 두 번, 세 번 쓰러진 거에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힘들지만 오늘을 버티며 꿈을 꿔봐. 힘들던 어제를 돌아봐.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버텨야만 해. 아픈 눈물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인생은 한 번 한 번 한 번이야. 한 번이
건 오로지 한 방이야. 어제의 눈물은 잊어버려 어두워질 때 비춰진 다시 너를 기다리잖아.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노력해야만 해. 한 노래 듣고 있는 당신의 박차고 일어나. 인생은 한 번 한 번 한 번이야. 한 번인 거야. 대박 대박 대박이야. 대박인 거야. 인생은 두 번 세 번 쓰러진다 해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소리를 질러 질러 같이 질러보자. 한 번을 위해서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TBC 아카데미에도 한 번 한 번이야.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도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대구에 오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또 오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렇게 관객 여러분을 만나게 된 지가 저도 지금 1년 됐거든요. 작년에 제가 한 7, 8월쯤에 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지금 1년 된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자주 이 대구에, 그리고 우리 누님들, 형님들, 우리 어머님들, 이모님들 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서민 가수, 그런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전 사실 다음 또 불러드릴 노래는요, 김수희 선배님의 애모라는 노래를 또 준비해왔습니다.
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남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여자요 당신은 나의 여자요 3월 29일에 신곡이 나왔거든요. 오케이라는 노래예요. 이 오케이라는 노래는 사실 왜 나오게 됐냐면 이 코로나19로 너무 다들 지쳐있더라고요. 늘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다들 되게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즐거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냥 웃음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행복을 좀 드리고자 만든 노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건강을 너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오케이란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요. 오케이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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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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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케이 오케이 사람에 지치고 세상에 지쳐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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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도 괜찮아 생각하기 나름이다 한끗차 세상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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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